1단급으로 좀 정착했어 이미.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케이트 매드리언스는 트로트 싹칠 팀이 합니다. 그것을 우정원 선수가 자신의 한 명의 입으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부식시켜버렸고요. 이재동 선수가 무너진다는 건 화승호 선수가 무너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럼요. 우정호가 뛰면서, 왜냐면 이용은 항상 건드렸으니까 우정호가 뛰면서 KTF가 본 시즌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 3등까지만 잡아준다면 남은 경기 3등전 SX에티켓을 아무리 한다고 하죠.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다승 잡은 KT는, 프론토스가 달아나는 KT는 기존의 KT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팀이에요. Right away. 네, 오늘도 역시 강미선 주심, 박아름 부심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탄생 능선 양팀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적입니다. 화승 이재동 선수의 지정입니다. 왼쪽이에요. 9시 오렌지, 노란색 적입니다. 예마스 우정호. 아, 요즘 아니 KT의 토스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영입한 것도 아닌데요. 야, 정말 우정호 선수가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겠고요. 네, 저그 전투가 최근에 4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그 이재동 선수가 정말 강력한 저그이긴 합니다만, 네, 저게 이제 그 사기를 올려주는 이제 국이죠. 네. 뭐 어쨌거나 이정호 선수, 우정호 선수의 연승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몰수패를 당해가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연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단장의 능선에서 또 한 경기 프로토스전 4연승인데 단장의 능선의 스파키즈전 김성욱 선수와의 1승이 있고요. 반면에 이재동 선수는 프로토스전이 2연패 중인데 둘 다 단장의 능선입니다. 네, 그렇죠. 뭐 희망고문. 근데 뭐 그래도 비록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최악의 경우 포스트 시즌을 진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승을 쌓아놓고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기분 좋은 어떤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선은 다해야 돼요. 한때 팀이 참 부진하면 이 쇼군도 힘 빠지거든요. 네. 쇼군이 괜히 쇼군의 응원이 오바가 근데 아주 쇼군 신났어요. 덩달아 네.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또 SKT1의 벙키는 쉬는 시간마다 춤까지 추고 있는데 쇼군도 힘을 내야죠. 네, 신나죠. 네, 프로브에 의해서 앞마당 해철이 피는 게 좀 저지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아예 갔고요. 뭐 어차피 3회 처리를 또 앞마당에 지으면 되니까 일단 그 이재동 선수의 선택이 왔습니다. 근데 기습적인 첫키스는 네. 아니겠죠. 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상당히 얼굴. 네. 아. 네. 네. 어쨌든 그 이재동 선수가 가장 강력한 저그이고 동시에 약점이 없어 보이는 하지만 그래도 이재동 선수에게 어떤 그 취약한 점을 찾자면 그래도 프로토스전에게 가끔 무너지는 모습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최근 프로토스전 2연패도 그런 이유이고 우정원 선수가 어떤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동 선수를 압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네. 아, 근거가 있습니다. 요즘 저그전 적고 이재동은 저그전 10경기에 테레토스전 반밖에 안 돼요 승률이요. 네, 개인 리그에서 또 진영화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고 김태우 선수와의 에이스 결정전도 아쉬운 실수 네. 하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경험이나 기량 면에서 이재동 선수가 이긴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네, 우정호 선수가 뭔가 일을 만들어 내줄 네. 수도 있는 네. 기반이 있죠. 아, 박지 선수 표정 관리. 그러니까 우정호 선수는 이제 만들어냈고 박지 선수는 영입으로 또 그 팀의 어떤 전력의 네.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 아쉬움이 남아요. 일단은 우정호 선수가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바로 더블 엑소스를 갔고요. 그 이후에 게이트웨이까지 건설하고 와, 테크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이재성 선수가 선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찰 이후에 우정호 선수 맞춰서 상당히 안성맞춤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안성맞춤입니다. 정말 잘 맞춰서 맞춰서 제대로 맞췄네요. 일단 레어도 늦는 것 같고 7시에서 레어를 눌렀나요 혹시? 아, 예. 뭔가 좀 정찰을 잘 해주고
그에 대한 대응을 딱딱 말씀하신 대로 안성맞춤으로 잘 부자저그에 맞춰서 부자 프로토스로 무난하게 출발을 했고요. 네. 최근 기세 좋고 그 기세가 그대로 팀의 연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KTM 스타게이트 무난히 올라가는 것까지 봤고 이제 드래곤 네. 나올 때 됐으니까 오버로드를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저 오버로드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질럿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저그가 딱 계속 풀업으로 보기에도 저글링도 안 뽑고 풀업만 뽑고 있는 아 저 드론만 뽑고 있으니까 질럿이 괜히 한번 가지고 싶은 타이밍이죠. 네, 그래도 이 질럿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질럿이 가게 된다면은 뭐 네, 저글링 때문에 이 질럿은 또 허무하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죽으러 가는 거죠. 죽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별거 없고 네. 원위치 보통 뭐 3질럿 원드래곤 정도 타이밍 때 한 번 정도 찌를 텐데 네, 드래곤 생사 타이밍을 보고서 근데 이재동 선수의 어떤 저글링 생산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네, 무리한 지출은 좀 삼가하는 게 네. 낫고요. 돈을 좀 썼습니다. 네, 저글링이 슬슬 이제 하나 둘씩 모여주고 있는데 안 오, 보이는 뒤쪽에 것에서 추가 면역까지 가네요.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넘어요 그럼요. 네, 10개로 뚫을 만큼은 지금은 아니고요. 하지만 캐논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글링 합류 여부에 따라서는 네 비집고 들어가기 한번 합니까? 네 이재동 선수가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컷웨어 컨트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번 밀어보기. 아 바로 안타까지 아, 캐논을 깨도 되는 거고요. 예 이재동 선수가 무서운 게요. 네. 차 없는 틈도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본드 들어도 흔들기 바로 밀어주고 아무래도 하나는 불안불안했었어요. 네. 네. 거기에다 지금 뭐 기적임 예, 네, 이걸로 캐논을 이렇게 지연시켜버리면 뭐 또 뮤탈리스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몇 기만 잡아줘도 이미 아 네. 작전 성공이 뭔데 완전 꼬이고 있어요 지금. 질럿 하나 닥쳐요. 네. 자 그래도 피해 최소해야 됩니다 우정호. 아직까지 뭐 그냥 뭐 몰살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주요 건물이 깨지거나. 네. 이러면서도 지금 커세어가 정찰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저글링에 휘둘려가지고 네. 상대 체질을 정확히 파악 못해버리면 이 이후에 오는 게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왜 캐논을 이렇게 지대공대는 캐논만 지금 결승으로 깨고 있어 지금요. 여기 지대공이 네. 아주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물론 러커인지 러커인지 뮤탈리스크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은 예 네, 일단은 지금 스파이어까지는 일단 확인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튀어나오는 건 이제 자 커세어는 스커지로 격추하면서 아직까지 본진에 있습니다. 이재동의 명전이요. 네. 이 저글링이 여기 있으니까 커세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거기 템플 아카이브도 깨졌죠. 근데 뮤탈라면 어떡할 겁니까? 자 병력 전진하면서 그냥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무종호 네. 3질럿은 썬크 하나 정도면 무난하게 수비가 또 되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 캐논 캠 와 이거 살 수가 없는데 무종호 네. 한번 저글링 난이치 갔다가 언제까지 이게 그 데미지가 누적될 겁니까 무종호. 게다가 아콘도 나오려면 머러트 템플 아카이브 수소시켰으니까 네. 언제든지 영뮤탈 한 템포 늦은 뮤탈로 네. 재미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그 영뮤탈을 뭐 생각했어도 됐겠지만은 앞마당 자체의 어떤 게스트치가 늦어가지고요. 예, 오히려 템플러 테크를 또 찾았고 예, 우정호 선수가 뮤탈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캐논으로 막 건설을 하려 할 때 아쿠까지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허점을 노려가지고 오히려 러커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러커일 가능성도 다분히 높아 보이네요. 네. 자 과연 저걸링 흔들기 이후에 무엇을 주력으로 쓰는 거죠? 네. 저걸링 더 갑니다. 커세어 제압하고 나서 뽑아도 되기 때문에 스커지로 커세어 쫓아내고 나서 뭔가를 눌러도 누르는 네. 거고요. 자, 옆구리 침입. 와 미리 예측해서 네. 각도를 꺾는 이재동 선수의 스커지 컨트롤을 보세요. 아 커세어 이렇게 잡아주면 네. 공대공도는 지대공이요. 어떻게 합니까 우정호. 오버로드 잡고 잃는 것뿐만 아니라 아 뮤탈 뜨네요. 네 아콘 나오기도 전인데 이거 3사 연탄 들어온 겁니다. 이거 뮤탈 보호하려고요. 커세어를 지속적으로 잡다 보니까 잡쳐야 네. 돼요. 일단 아콘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또 아깝죠. 히드라이스크랜드 받기 때문에 일단 모아가지고 스커지 되면 스커지 합류 되면 저 온리뮤탈로 가거나 이거로 이게 캐논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커세어는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커세어 도망가. 도망가. 않고 어딜 도망갑니까? 예, 글쎄요. 커세어를 좀 모으지 못했다라는 거를 아 그런 점을 이런 식으로 좀 노려요. 아톤이 와야 돼 빨리 지금. 이영팸 아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말들 그냥 꺾어버리는. 예, 예. 그래도. 뮤탈이 일단 아쿠니 나와줬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정 선수. 네. 자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스커지가 오면서 거대어를 버티기 아 이러면 저 어떻게 지형에 당하게 됩니다. 거대어가 없으면 네. 템플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쿠니 지금 아 그 추가적으로 나왔던 하이템플러 하나 잡는 게 너무 큰데요. 네 아쿠니 본진도 안 받아 하나씩 이렇게 놔뒀어야 됐는데 다 털리게 생기니까 급하니까 여기서 우하고 따라가는 기자님 우정호. 아, 이 피해는 정말 이거 극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정호 선수. 또 스커지 하나 정도 데려와가지고 둘 데려와서 또 커세어 잡으면서 뭔지 또 피해줄 수 있는 거고
뭐 기회 되는 대로 밑타 공격해가지고 저렇게 병력 체력 피해 만들어 놓고 히드라 뽑아도 되고요. 그럼요. 일단 올리 뮤탈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콤보로 체력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습은 됐어요. 수습은 됐는데 아이고 전환하네요. 예. 아 이게 지금 타이밍에 원래 프로토스가 나가서 찔러야 되는 타이밍에 저 뮤탈리스크 때문에 지금 묶여서 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아콘이 밑에 백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잡히는. 네. 아 아무리 요즘에 우정호 선수가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첫 그 십자 걸린 정도를 난입시킨 게 결정적인 이런 흔들리는데 원인이 된 거예요. 또 지금 이재동에게 틈을 보여줬다는 순간에 네, 그 틈은 그냥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더블렉 소스를 했는데 저글링 밀어넣어가지고 캐논 자체를 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니까 만들었고요. 네. 캐논 하나 만드는 거 밖에 안 나요. 캐논 노려요. 아 이게 늦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한 압박입니다. 네. 자 질러 달려보죠. 아 하지만 히드라 숫자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템플러 없이 질러만 가는 것은 거의 자산행위와 다름없고요. 그리고 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주먹까지 맞던 지형과 컨트롤을 이용해서 아콘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병력도 좀 신체가 좋아가지고요. 예, 오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뭐 러커만 가져도 이후에 뭐 러커를 가도 상관없는 거고 뭘 해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좋은 브릭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 질러서 5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죽을 거예요. 본인 쪽에서. 네, 그냥 어차피 병력 자체로 압도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러커에 의존하지 않고 히드라만 잔뜩 뽑고 네. 이런 식으로 질러처럼 깎아놓고요. 실드 먹힌 다음에 히드라 더 다수해. 저 완전 기차예요 지금요. 네. KTX 뮤탈리스크에서 하이퍼플러를 지금 보유를 예, 보호를 해야 됩니다. 케이트. 예,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사이닉 스톰이 유일하거든요. 이 정도 나가면 사이닉 스톰이 나와봤자. 야, 이게 뮤탈을 가가주겠습니까? 한방. 네. 우리 스톰이 아직 스톰이 아직. 야, 처음부터 그 절로 없었는데 지금 뮤탈을 막았어요. 힘으로 네. 힘으로 사이언 스톰은 네. 개발이 아직 안 된 모양이고요. 안 뜯었어 이제. 하지만 늦었어요. 질럿 다 없어지고 캐럿 쏜 다음에 사이언 스톰 아니 이렇게 기세가 좋은 네, 우종원 선수를 경기 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압도를 해버리네요. 야 스타리그에서도 그 기세 좋던 김정우 선수를 그냥 네, 보기 좋게 제압해버리더니 잘 나가고 있는 우종원 선수를 또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길을 꺾어버립니다. 네. 그나마 최종 단장의 능선 2연패가 있어서 단장의 능선 프로토스 확실히 좋은 맵이니까 우정호의 분위기라면 이재동 잡을 수 있겠어 이런 희망을 줬는데 그냥 심정을 쑥 나뉘던 이후로는 그냥 네. 프로토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동 선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동이 막 끊으면 또 뭐 저희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동 문제 있다 이재동 KCA가 뭐 팀은 프로리그 유니 뭐 방어를 쓰게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 저희가 내가 다 붙이고 왜냐면 저희 직업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듣자마자 바로 김정우 아웃시켜버리고 우정우 그냥 깨버립니다. 이재동 화났어요. 네 방금 경기에서도 정말 큰소사 못 뛰었죠. 네 보통의 저 같으면 질럿이 입구로 막고 있고 뒤쪽에 캐논 하나까지 있는데 그건 또 바로 쪼글링으로 그걸 밀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선택인데 네, 그런 어떤 그 확신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는 네. 투질럿이 어느 정도 벽을 만들고 있고 하지만 그 포즈와 파일럿 건물 사이로 저글링이 지나간다는 것을 이재동 선수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캐논 하나면 맞고 들어갈 만하다라는 판단 그게 완전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트가 1대0으로 이재동이 앞서고 있는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찬웅과 이영호의 대결. 아, 화승이 이재동이 있으면 KTN은 이영호가 있습니다. 자, 최적 경기 이영호. 바로 갚아주겠죠. 이영호와 손찬웅의 대결. 오늘 리산이 한 경기씩 번갈아가며 출전하네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잠시 후에 힘을 뜯어보내드리겠습니다.